만든 뉴스타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뉴스타트 CM송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부르고 두 번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뉴스타트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건강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보세요. 맑은 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을 쬐이세요. 햇빛을 쬐이세요. 햇빛을 쬐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햇빛을 쬐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절제를 해보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맑은 공기 마시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자, 이제 생명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뉴스타트가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 없이 뉴스타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타트 하면 병 낫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무엇을 받으면? 생명을 받으면 병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타트 하면 병이 낫는다에서 생명을 받아들이면 병이 낫는다라고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만 받으면 되지 뉴스타트는 왜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콩을 창조하셨습니다. 콩 여기 하나님이 여기에 프로그램을 입력해 뒀습니다. 저 새까만 점이 뭘까요? 예? 씨앗. 예. 어떤 사람들 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콩도 텔레비 보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씨앗이 뭐예요? 아, 뽑세요. 씨앗은 생명이다. 뭐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토끼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씨앗은 씨앗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게 말씀입니까? 예? 네? 네. 저거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하나님이 입력해 두신 콩 프로그램입니다.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게 입력한 프로그램의 주제는 뭡니까? 테마, 팀은 뭡니까? 생육번성입니다. 생육번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입력해 두셨습니다. 저거는 한 개 세포입니다. 저 세포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그 염기서열이라는 글자로서 콩 한 알이, 한 알의 콩이 수천 개가 될 수 있는 생육번성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자라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생육한 자란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번성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자라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면 이 콩을 그냥 이 책상 위에 놔두면 생육번성합니까? 생육번성하기 위해서는 그 생육번성 프로그램을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은 첫째, 뿌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뿌리를 형성하는 뿌리 유전자, 뿌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떡잎이 나와야만 됩니다. 그렇죠? 떡잎이 나와요. 두 번째 떡잎 유전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줄기가 있어야 됩니다. 줄기 3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4번. 가지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잎사귀가 나와야 됩니다. 5번. 그 다음에 꽃이 피어야 됩니다. 6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 열매가 열어야 됩니다. 7번. 아주 단순화해서. 그래서 콩이 생육번성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7번까지의 하나님이 입력해둔 프로그램, 곧 유전자가 작동을 하면은 생육번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 유전자가 지금 현재 콩 속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꺼져 있습니다. 지금 누가 와서 치기 시작해야 돼요? 저 1번부터 저 건반을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아세칠기를 보내서 꺼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스위치를 눌려서 켜주셔야만 생육번성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콩을 책상 위에 놔놓으면 하나님이 콩을 보니까 저거 유전자를 키실 생각을 안 해요. 왜? 켜봐야 뭐예요? 헌 일이니까.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가 뭐예요? 않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내 주머니 안에 넣어놔도 하나님 안 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생육번성 프로그램이 완수가 되려면 첫째 땅에다 뭐예요? 심어야 됩니다. 땅에다 심어. 그래서 땅에다가 심는 이유는 뭐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뉴트리션입니다. 뉴트리션 N.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됩니다. Water. 그 다음에
햇빛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 햇빛. Sunlight. 그 다음에 영양소나 물이나 햇볕도 너무 세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약하게 줘도 안 되고 적당히 줘야 됩니다. 그 적당히 주는 건 뭐라 그래요? 절제라 그럽니다. 절제. Temperance. 그 다음에 맑은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콩 같은 식물들은 누스타만 하면 됩니다. 누스타. 그렇죠? 자, 그런데 저기에서 햇빛을 땅에도 심지 않고 영양소 공급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햇빛도 안 주면은 콩이 콩나무가 되어서 성공적인 생육번성을 하지 못하는 뭐로 되어버립니까? 콩나물이 되어버립니다. 콩나물이라는 것은 꽃피는 유전자 있어도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킵니다. 왜? 켜봐야 뭐요? 소용이 없으니까. 잎사귀 유전자 있어도 하나님이 안 킵니다. 그래서 최대한대로 한도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콩나물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콩나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입력해 두신 모든 유전자들이 작동을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콩나물 인생이라고 그러죠. 예. 네. 하나님이 입력해 두신 대로 우리의 모든 유전자가 진짜 작동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 건반, 모든 건반을 하나님의 뜻대로 연주한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는 콩나물 사람들입니다. 나타날 수는 뭐요?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있도록 창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참 심각한 국면에 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그 야생에서 살던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나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은 생육번성 프로그램 작동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에. 수컷이 암컷 보고도 아무 생각도 없고 네. 유전자 있는데 작동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인공수정하지 않습니까? 마취를 시켜서 정자 빼내고 마취를 시켜서 예, 인공수정해서 마취를 시켜서 암컷 예, 자궁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공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 이제 새끼 낳으면은 여러분 모성 본능이라는 것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모성 본능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엄마가 새끼를 돌볼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자 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epigenetically deprived. 뭐냐면은 모성 본능 유전자가 꺼져 있다 이 말입니다. epigenetically 꺼져 있어. 모성 본능 유전자는 건재하기는 하는데 그 구조는 변질되고 건재하긴 하는데 epigenetically 예. epigenetically deprived. 예. 이 말은 후성학적으로 유전자를 꺼졌다 이 말입니다. 꺼버리니까 꺼지기 전에는 이 엄마지가 모성 본능을 잘 발휘하는데 꺼버리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예.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도 돌보지를 뭐요? 안더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력해둔 이 모성 본능 유전자는 사랑 본능 유전자 아닙니까? 사랑 본능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진화론자들이 제일 골치를 앓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화됐다고, 진화는 뭡니까? 적자 생존 원칙 아닙니까? 적자 생존 원칙은 그냥 양육 뭐요? 강식의 원칙과 적자 생존의 원칙으로 진화론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동물 사회를 보면은 동물 사회에서도 어떤 위기가 오면은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 무슨 사랑? 자기 목숨을 바치고 전체를 살리는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개를 사랑하면서 키우다가 아기가 물에 빠져서 그렇게 개가 들어가서 뭐요? 아기를 건져내오는.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영어로 altruism이라고 합니다. altruism.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을 altruistic love라고도 부릅니다. altruism. altruism. 이건 희생적, 자기를 죽이고도 남을 보호하겠다. 적자 생존 양육 강식 원칙에는 뭐예요? 그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진화론자 저걸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저거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그렇죠. 저것도 어느 시기가 오면은 저 altruistic animal altruism이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이 자기가 희생해요. 저거는 누가 동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이 없으면은 저런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응급한 때가 오면은 창조주께서 동물에도 당신이 창조하신 동물이니까 당신의 속성이 뭐예요? 들어있다는 것을 증명해 줘. 아시겠어요? Animal altruism. 자, 그래서 우리가 모성 본능,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낳으면 막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 아기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뭐요? 내가 던지겠다는 이런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이 입력해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프로그램이야. 예. 생명을 지키게 하는 프로그램. 예. 나의 의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나는 뭐라 그래 그런 거래? 그거 너다. 이랬다. 너 참 훌륭하다. 그래서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대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나에게 영광.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콩과 이 콩나물의 비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원이라는 그 조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육번성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조건 하에서도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콩나물이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뭐요? 안 돼. 그 콩나물인 상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그거는 키가 작아야 될 키가 클 수 없는 조건이 있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뭐요? 감사해야 돼.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은 환경은 아주 나쁜데 키가 커야 될 환경이 아닌데 내가 키가 커버리면은 병이 납니다. 암에 더 잘 걸려. 네. 왜? 저항력에 쓸 생명력을 키 크는 데 사용해버려. 네. 그래서 페루에 있는 감자에 미국 감자의 성장 호르몬 생산 유전자를 입력을 시키면은 이식을 시키면 페루 감자가 확 큰데 뭐가 없어져요? 저항력이 없어져요. 일정한 생명력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가장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생명 유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결론상 나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감사해야 돼. 자, 사실 내가 암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겁니다. 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뭐예요? 환경과 내가 가진 마음과 이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상태가 지금 나의 상태. 자, 그래서 아무리 콩이 콩나무가 되고 싶어도 저 누스타가 안 되면은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콩나물밖에 안 돼요? 해봐야 소용없어. 그건 하나님 최선을 다한 거야. 그럼 하나님 콩 보고 그렇게 콩이 불평하면은 콩나물이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스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햇빛을 좀 째려보나. 그러면 내가 너의 유전자에 입력해놓은 프로그램대로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어. 응? 네. 그런 얘기입니다. 뉴스타트란 게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동물들도 말입니다. 인공수정해서 임신하잖아요. 그럼 이제 새끼 낳죠. 낳으면은 새끼를 안 키웁니다. 예, 이 맹수들이 안 키워요. 그럼 동물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데려가서 키워야 됩니다. 키워가지고 그 이쁜 새끼를 엄마한테 가져가면 엄마가 어떻게 하게?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새끼를 사랑하는 모성애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왜? 그 동물원의 환경에서는 생육번성해봐야 별 볼 일 뭐예요?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간 동물원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우리의 가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생각이 어느 틀을 벗어나지 뭐요? 못하는 상태. 나의 생각이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면 내 유전자도 발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피아니스트, 창조주라는 피아니스트까지 생각이 연결될 때 나는 그 우리를 벗어난 것이다. 세상이라는 우리를 벗어난 것이다.
아시겠어요? 예.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지적해준 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옷 하나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입을 수가 없고 여기에 마크에 따라서 입어. 아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동물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동물 원식이야 이게.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슨 마크가 좋대. 나의 뭡니까? 나의 진선미에, 내 자신의 진선미에 그 관점이 무시되고 일률적이야. 그러니까 자연계에 살면 동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처를 정하고 할 텐데 이건 딱 결정되어 있어. 그리고 집도 뭐예요? 네, 집도 35평 딱 살아야 돼. 그런 것이 무슨 35평짜리에 산다고 해서 건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을 무슨 뭐화하는 거예요? 규격화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게 다. 자유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에서 동물들이 살면 자유를 누릴 텐데. 그래서 이 우리 생각의 자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품성 속에서, 사랑의 품성 속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예, 우리는 생각의 동물원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우리 유전자들은 가장 잘 작동하게 돼 있대. 예. 자, 동물로 넘어갑시다. 이제 동물은, 동물은 이 식물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기 E가 exercise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 차원에 가면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exercise. 네.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지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과를 하면 안 돼요. 휴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동물은 뭐만 하면 돼요? 예. 네. 뉴스타만 하면 됩니다. 뉴스타. 그래서 인간이 저거까지만 하면은 동물 차원입니다.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의 뉴스타트는 뉴스타트가 아니고 뭐예요? 뉴스타입니다. 동물 차원이요.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은 뭡니까? 창조주는 인간에게 강제하시지 않고 무엇이든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이 선택의 자유란 말을 여러분이, 이 선택의 자유라는 단어가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그 원칙에 의거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구원의 뭐예요?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라는 말이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미국에서는 이 그 라시에라 대학의 로마린다 그 세미나리에 그 김모 교수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이 이 만민 구원서를, 만민 구원론을 아주 굉장히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시판 그 가즈다에 한때 한 두 달 동안 아주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의 논란은 뭐냐 하면은 왜 만민이 구원을 받느냐? 만민이 영생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분이 논리는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입니다. 품성을 오해하면 그런 논리가 나와요. 왜? 그분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났느냐? 대답은 뭐예요? 아니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나게 한 것은
그것은 참 하나님의 위대하신 뭐다? 은혜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선택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다. 우리는 흙이었는데 우리를 뭐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논리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크신 은혜를 인간은 거부할 수 뭐요? 없다. 여기서 이제 삐까닥 하기 시작.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거부할 수 뭐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은혜는 아무도 뭐요? 거부할 수 없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그 크신 창조주의 뭐요? 디자이어. 창조주의 욕구를 거부합니까? 그렇죠. 예.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맞는 말만 나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다. 감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그 크신 뜻을 거부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고 싶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것도 은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거부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밖에 뭐요? 없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논박하기가 어떻게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봐라. 누구든지 이를 뭐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럼 김원일 교수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잘못 얘기한 겁니다. 예?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사도 요한을 만나서 그때 말이야 당신이 왜 그렇게 썼냐고 물어보면은 머리를 겁적겁적하면서 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썼는지 몰라 그렇게 대답할 거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데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글 쓰는 거 보면 아주 똑똑해요. 그 왜 그러느냐? 구약 성경 봐라. 성경 봐라. 얼마나 모순이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도 가끔가다 헷가다 한다. 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누군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인은 사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죄인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사랑하였노라? 에서는 미워하고. 여러분 정신 똑 차리고 보면은 성경에 모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거고 3장 16절 쓸 때 헷갈다 했다. 할 말 없죠 뭐. 이래서 지금 만민 구원론이 판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제가 어느 한국에 와서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도 아주 젊은 층에서 지금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심각한 흔들림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글을 썼습니다. 나도 드디어 만민 구원론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에 충만해졌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거 지금 반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모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100% 믿을 수 뭐요? 없다. 그 말도 그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뭐예요? 힘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큰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이 성경의 모순이 왜 이렇게 많냐? 앞뒤가 왜 이렇게 안 맞느냐? 예. 그것이 저 속에서 해결 안 됐으면 저도 만민구원론자입니다. 예? 할 수 없어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피조물이 도저히 거부할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제가 깊이 분석해 본 결과 제가 지금 이 만민구원론을 두고 왜냐하면 제가 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논리 정연하니까 성경에 모순이 많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왜 에서를 미워해? 여러분 저 하나 보여드릴까요? 놀랄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이거 빼놨는데 시편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서 나설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모두 뭐요? 미워하시오. 뭐 죄만 미워하고 죄인은 안 미워한다며? 저거 들이도 좀 할 말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만민구원자들한테 저거는 뭐냐 그러면 저때 다윗이 헷가닥 했다 이거야. 흥분해서 썼다 이거요. 다윗은 또 나중에 정신 차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 지금 드디어 이 모든 기독교가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그 이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돌 김용옥 구약 무용론 왜? 모순이다 이게 웃기다 이거지. 앞뒤가 전혀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앞뒤가 맞는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영희가 제일 웃긴다는 게 뭡니까? 11조. 웃긴다 이거지. 말라기서 3장 8조. 웃긴다 이거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말라기서 3장 8절은 무슨적 사랑이요? 조건적이죠. 뭐. 분명히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그걸 들고 나서 과감하게 뭐요? 성경 틀렸다 이게. 구약은 집어쳐라 이거죠. 그렇게 해야 정직한 사람이지. 예, 정직한 사람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랍니까, 여러분? 그거를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게 하나 있냐면은 이 구약 성경의 그 위대한 창세기를 보면은 이게 선지자들 헷가닥했을 리가 뭐요? 없다며. 헷가닥할 수 있는 선지자가 창세기를 그 위대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쓸 수가 뭐요? 없는 거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말씀은 사람들을 비춰. 그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헷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헷가닥했다라는 해서 성경을 썼다라는 말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모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말라기 선지자도 3장 8절을 썼을 텐데, 예. 그럼 왜 거기에 기복신앙이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무슨 의요?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죠. 거기 보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자, 이 표준 세 번역이 참 재밌어요. 너희는 온전한 십일조를 이렇게 창고에 들여. 그런데 누구 창고예요? 하나님 창고예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 빠졌네요. 뭐가 빠졌습니까? 아, 창고에 들여 놓아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뭐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아 보아라. 나 만군의 뭐요? 주의 말이죠. 이게 맨 끝에 가 있네, 이상하게. 우리 개역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러고 시작합니다. 저도 옛날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십일조를 꼭 내야 사랑하고 안 내면 사랑 안 하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라고 듣고 툭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이거 가지고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성경이 뭐 이러냐? 자, 제가 개역 성경으로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거창하게 나오십니다. 그렇죠?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목사님들 이거 굉장히 자주 읽으셨죠? 내 안식일마다. 저는 이거 낭독할 때마다 참 문제인데 이거. 믿음으로 말면 의의를 실컷 가르쳐 놓고 이제 이거 읽으면 뭐예요?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 다음에 여기 또 문제가 뭡니까? 그것으로 나를 뭐예요? 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 켜놓고 또 시험해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앞뒤 안 맞는다는 건 우리 인정해야 돼요. 저는 지금 이 앞뒤를 맞춰야만 이 기독교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앞뒤 안 맞춤 안 맞으면 도울 김용호가 맞아. 우리 확실히 태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간증 형태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얼마나 거창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면 이 온 우주를 뭐요? 통치하는 여호와니라. 모든 것은 내 거라. 나는 창조주라. 거창한 얘기요. 그래 놓고서는 째째해지기 시작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 몽땅 다 달라 그러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10분의 1만 어디에 뭐요? 창고에 들여주면은 나의 집에 뭐요? 먹을거리 양식이 좀 있게 해라.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 안 주면은 나는 먹을거리가 뭐요? 없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지 않냐. 이거는 막 유치하고 거짓말이고 막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막 기복신앙이고 막 엉망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만민 구원론을 주장하는
그 김 교수의 말도 이겁니다. 우긴단 말이야. 이게 말라기가 헷갈한 거지. 이게 뭐냐 이게. 말라기가 예수 그리스도 만민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냐?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아냐? 근데 어떤 때 보면 사랑하는 거 아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 보면 뭐예요? 이거 보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들은 골라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렸을 때 읽은 글만 선택해서 자.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풀렸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요? 더 복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보다? 받는 자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줘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행복해. 인간도 그 복을 받고서는 행복해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피조물이 느끼는 복보다 창조주로서 이 피조물에게 지금 주는 그 행복감이 더 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라면은 무슨 욕심이 나겠습니까? 이 피조물들도 뭐예요? 나처럼 행복하기를 바래. 아시겠어요?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고 연년생으로 딸을 둘 낳고 5년 터울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눈에 넣어도 지금 걔가 지금 나이가 서른인데 걔 생각만 하면 내가 자꾸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걔한테 뭐 이렇게 잘 있냐 그러면 야 잘 있어 걱정할 거 없어 그러면 내가 아이고 나는 얘를 아직도 아기로 생각하고 얘는 잘 있냐는 그 말의 그 뉘앙스 귀찮은 거야. 나를 아직도 애 취급하는 거야 아빠. 그러니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해 버린 잘 있어. 아, 참, 이제 이런 식이야. 그래도 나는 그놈이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자, 얘가 5살 때, 얘가 이 팥빙수를 아주 좋아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치료비 밀린 거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이렇게 수표로 보내주게 돼 있었는데, 아, 보험 문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돈을 안 준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꼬박꼬박 저축을 해가지고 밀린 3,000불을 가져왔어. 그래서 은행에서 받은 새돈 100불짜리 30장을 딱 가지고 이제 밀린 치료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그걸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집에 가는 돌아가는 길에 이제 은행에다 입금을 하려고 이제 넣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팥빙수 집을 봤어. 우리 이놈이 팥빙수를 워낙 저기 저는 그 녀석이 아빠가 사준 걸 뭐 먹는다든가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나는 더 기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쁨을 그 주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는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아 저기 팥빙수 집 있다. 아빠 팥빙수 사줘. 그랬더니 예 가자. 갔어. 그래서 이제 팥빙수 보니까 3불이야 한 그릇에. 난 팥빙수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배탈이 자주 나고 찬 게 들어가면 배가 안 좋고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근데
가서 이제 팥빙수 3불이라. 그래서 100불짜리 하나 꺼내서 줬죠. 아, 아빠가 돈을 한 장 줬는데 그 팥빙수 집 주인은 팥빙수 한 그릇 하고 그 다음에 10불짜리 9개 하고 1불짜리 7개 하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거 같거든. 그러니까 이 100불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걔한테는. 우와! 그럼 뭐라고 한다? You are rich, Dad. 아빠, 우와! 아빠 부자야. 그래서 제가 아빠 얼마나 부자인가 보여줄까? 그 지갑을 탁 꺼내서 촥! 우와! 한 장만 있어도 부자인데 몇 장 있어요? 30장. 그래서 얘가 아빠, 아빠, You are so rich. 그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아빠는 만군의 여호와야. 그래서 얘가 묻는 겁니다. 아빠, 이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팥빙수 몇 그릇 차? 천 그릇, 1,000 bowls of the 팥빙수. You know that? 아빠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야. 천 그릇 살 수 있는 돈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팥빙수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즐거워. 크으, 즐거워. 네. 그러다가 이 아빠가 이 녀석은 지금 받는 즐거움, 받는 행복감만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이 지금 아빠가 누리고 있는 이 주는 행복감도 누리게 싶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가르쳐야지.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랬게?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아, 아빠 배고파. 내 집에 양식이 이렇게 하고. 예, 네, 그 거짓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빠 팥빙수 한 숟가락만 줄래? 아빠 배고프거든. 배도 안 고픈데. 부족한 것도 뭐요? 없는데. 그래서 네, Daddy, you can buy your, 어? You can buy 1,000 bowls. 그날 실패.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데 실패. 11조 못 받았었거나. 아시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아빠는 왜 자꾸 달라 그래? 아빠 진짜 배고파? 아빠 팥빙수 안 좋아하잖아. 다 정말이거든.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 우주를 가지고 계신데 뭘 부족해? 11조 내기 싫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아들 격이야, 그게. 세 번째, 아빠. 아빠, 진짜 아빠는 팥빙수 사주고서는 먹지도 않으면서 아빠는 왜 혼자 싱글벙글해? 아빠 진짜 좋아? 그럼 너도 아빠 팥빙수 얻어먹으니까 좋지. 근데 주는 게 진짜 좋단다. 했더니 그날은 이게 들어먹었어. 진짜? 제가 뭐라 그랬게? 한번 시험해 볼래? 그것으로 나를 뭐요? 시험하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 네, 아름답잖아요.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답다 이래요. 이거를 가르치면요, 환자들 얼굴이 환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집에 양식이 있고 그것을 너를 시험하여. 이러면 아예 11도 안 내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시험해봐. 그 시험 해본대요. 그래서 팥빙수 한 그릇 떴어요.
한 숟갈 달랬더니 반 숟갈밖에 안 줘. 그 반 숟갈이라도 이 아빠는 뭐예요?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나는 별로 팥빙수 안 좋은데 아빠는 뭐라 그러게? 이야, 맛있네. Thank you so much. 그랬더니 자식이 그래도 받는 행복과 전혀 다른 뭐예요? 또 다른 행복을 느낍니다. 기분 좋지?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러고 나서 한 숟갈 더 줄게. 이게 11조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순이 있어 보이는 것이 모순이 뭐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모순이지. 예. 선지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선지자는 이것을 뭐요? 알고 기록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 사랑을 몰랐으면 저렇게 모순되게 쓸 리가 뭐요? 시험하여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선지자가? 예. 저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만민구원론이 카즈다 게시판에서 판정승입니다. 그래서 그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의사, 회계사 다 지식층들이. 신학적 이론들은 바삭한 사람들인데 뭘 몰라요? 진선미를 모릅니다. 진선미를. 품성을 오해한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결정적인 성경절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주장은 이겁니다. 좋다. 당신 하나님은 허락도 없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어떻게 창조하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생명 주고. 그 다음에 선택의 여지도 없이 뭐요? 구원해가지고 선택의 여지도 없이 영생을 시키는 그것을 당신은 은혜라고 부른다. 나한테는 그거 은혜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상구를 탁 창조해놓고 상구야 네 허락도 없이 창조해서 미안하다. 내가 무례히 행했구나. 내가 나의 유익만 뭐요? 구했구나. 자기만 행복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나는 너도 행복하길 바란다. 그러면은 네가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을 네가 이제 허락해 줄래? 예수님이 침례 요한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제 허락하라. 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말이야.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뭐 받으러 갔어요? 침례 받으러 갔어요.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요한이 허락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여러분, 다섯 살 먹은 놈이 아빠하고 발씨름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 언제 이길 수 있어요? 져줄 때밖에 이길 수 없어요. 김 교수님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져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기고 싶으면 져주기도 하는 하나님. 신학적 논리 가지고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지고 해야 됩니까? 품성으로 비교해봐야 됩니다.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어느 하나님이 진짜 아름다우냐? 진짜 선하냐?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결국은 품성이다 이 말입니다. 네. 신학적 논리가 아니죠. 품성이다. 그 품성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쫙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눈꼴 맞출 시간도 없어 지금. 들어가면 이제 다 산보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만민 고난자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왜 강해요? 우리만큼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에서 나와보라 이게. 맞아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해요?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Love does not insist its own way. 사랑은 자기의 고집대로만 뭐요? 하지 아니하며. 그게 양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부부생활에서도 자식간에 가서 저 주는 것을 저 주는 사랑까지 해봐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가 뭐요? 이기기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기게 선택해 주시는 분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시는 분일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우리들의 행함이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마저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선택한다. 그 글을 쓸 때만 해도 제가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 교수가 이상구 박사님의 구원은 선택으로 얻는다고 했으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모든 생명체는 누구도 포함해서 모든 벌레들이나 동물들이나 개나 닭이나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은 그 은혜의 힘에 밀려서 영생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으십니다. 와, 큰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은 뭐예요? 인간의 의견을 절대로 존중 안 하는 누구의 유익대로만 해요?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품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내보일 때 그래서 와이프인은 여러분 실물교훈 416페이지 맨 끝장에 맨 끝페이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는 어두움에 싸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무슨 기별? 마지막 긍휼의 기별을 나타낼 때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알면 생명을 깊이 연구해서 들어가 보면은 드디어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선미가 생명의 본질인데 진실한 것 중에 가장 진실한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죠. 그렇죠? 선한 것 중에 최고로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이죠. 아름답기로 최고로 아름다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아시겠어요?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뉴 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에 미칠 때
우리가 그 생명이 와서 자기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창조주의 뜻대로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하게 하는 뭐예요? 기본 뭡니까? 기본 여건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을 할 거. 그래서 저는 뉴 스타트는 인프라다. 인프라다. 인프라를 깔아줘. 인프라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짓는 건 사람이 짓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지어요. 뭐를 깔아야 지어요? 네, 땅 밑에 하수구도 만들고 케이블도 깔고 수도관도 넣고 깔아놔야 아파트 짓죠.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건강식, 예. 네. 운동, 물, 햇볕. 이게 다 그 인프라도 알고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기도 선물이죠. 햇볕도 선물이죠. 물도 선물이죠. 음식도 선물 아닙니까? 예. 그게 행함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인프라를 구축한 거야.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됐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품성 속에 있는 생명을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유전자를 자기의 원래 뜻대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재창조가 뉴 스타트 프로그램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뉴 스타트 따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뉴 스타트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전제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생명을 전제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지금 이원론에 빠져서 이 이원론적 뉴스타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시오, 저거를 먹어보시오, 이거를 발라보시오, 이것을 마셔보시오. 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나으면은 당신이 우리 덕에 뉴스타트에서 병 나았으니 우리 교회 좀 나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원론적 전도 방법입니다. 네. 뉴스타트를 하나의 뭡니까? 사람 모으는 방법으로 수단으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뉴스타트를 통하여 생명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뉴스타트로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사단은 뉴스타트 기별을 받은 남은 교회까지 들어왔어. 그래 현미밥 먹어라 병 낫는다. 콩을 먹어라 병 낫는다. 포도를 먹어라 병이 낫는다. 무엇을 먹어라 병이 낫는다. 주님, 사단은 열심히 생기를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분명한 진리의 빛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정말 이 세상 이원론에 빠져있는 생기를 모르는 이 세상에 당신의 이 건강기별을 받아서 이 뉴스타트로서 마침내 생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병이 낫게 되는 위대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생기가 확실해진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이원론의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하여 주님의 치유를 말씀의 치유를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